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이렇게 전시했어요.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광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되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여행을 갈 때 이게 많이 입습니다. 근데 척히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보평타당히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식으로 네.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개구쟁이는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 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 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격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무글 중자죠. 중자잖아. 빛광자. 무글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복시키고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부탄아의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의 근본이 획이다. 그 필획으로 일필휘지 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그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광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광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광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광을 만들어 놨다. 어승생 깊은 고래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론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 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립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곧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와 즉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